야야 그냥 집에 가자 빨리. 아이 자기 가게 어디 가. 우리 오늘 저의 몸을 불태워버리는 거야. 어때? 좋지? 좋지? 야야야야 너 지금 취했어. 취했어. 취했으니까 빨리 가자고. 자기 부끄러워서 그렇지? 자기는 바보.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. 야야야 너는 너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기분 좋니? 다행이야 같이 가. 저기요. 어 희진 씨. 희진 씨 기다렸습니다. 아 정말 왜 그러세요? 저 진짜 남자친구 있어요. 아 그래요? 하긴 희진 씨처럼 아름다운 분이 아직 솔로라는 게 그게 더 이상하죠. 아무튼 좋습니다. 제가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.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제가 대까지 태워다 드리죠. 자 타시죠. 고마워요. 자기야 좀 천천히 좀 가. 야 그냥 가라니까 왜 집에까지 쫓아와. 자기 집에 가는 거 보고 가려고. 아, 이 집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. 야 선정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사실은 널 아. 아무도 자. 나도 다 알아. 어? 알고 있었어?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선정아? 미안하긴 괜찮아. 자기 이거 하려고 했지? 저것들이? 아이씨! 아 너 왜 그래? 집에 가 이러지 말고. 알았어 갈게. 그럼 잘 때 내 꿈 꿔야 돼. 미쳤냐? 내가 악몽 꾸게? 아니 저 저게 또 이 뭘 봐 임마. 안녕하세요. 갈게요. 어? 야 너 왜 그래? 언니. 응? 왜 그래? 동엽이가 서정이랑 뽀뽀했어. 뭐? 뭐? 정말? 내 심장이 맞았어. 희진이가 방금 그 날라리하고 데이트하고 오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. 야 근데 너희 볼에 이 순정이 뭐야? 어? 이거 저기 야 이거 너 선정이하고 다니더니.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선정이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난 네 자식까지 조그만 자식이. 할머니! 할머니 야, 아니, 야 그게 아니야. 아이고 참. 아이, 할머니 예 잔말 말고 화해해. 응? 아이 저 할머니 저 할머니 아 글쎄 얘기 다 들었어. 오해할 것도 없어. 무조건 화해해. 응? 여기서 화해 안 하면은 내가 여기 못 내려오게 할 줄 알아. 응? 오빠 언니는 그 남자 우연히 만난 거래. 그래 야 그리고 야 동엽이도 선정이한테 당한 거래 그거. 화해해. 응? 알았지? 빨리 나가자 우리. 가자. 야 저 선정이랑 뽀뽀한 거 미안해. 그래 나도 스포츠카 타고 기분 낸 거 미안해. 근데 너 선정이랑 뽀뽀할 때 기분 어땠어? 뭐 가슴이 찌릿찌릿한 게 좋지. 너는 그 차 타고 다닐 때 어땠어? 글쎄 뭐 나도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좋고 옆에 있는 남자가 멋있게 보이더라. 뭐야? 나보다 더 멋있어?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넌 선정이랑 뽀뽀하니까 어때? 나랑 할 때보다 더 좋았어? 글쎄 저 워낙 너랑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풍부한 건데 그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뽀뽀를 해야 되는 거네? 어쩜 이런 거보다 이냐? 하기 싫지만 뭐 일로 와봐 괜찮아 나도 하기 싫은데. 빨리 다 했으면 빨리 내려오래. 어? 어 그래